통이 사라진 상태. 늘 내 마음에 이거는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승 열반으로서 소승에서 말하는 열반하고 달리 대승 열반에서 늘 우리는 열반이 되어 있어. 온갖 번뇌가 사라져 있고 고통과 아픔이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든지 성도야 일처성도 한 곳에서 성도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환경 공부할 때 마음이 좀 밝아졌다 성도 됐다 그러면 주변 시방에서 그것이 어디에 가든지 뭐 회사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어디 뭐 놀이터에 가든지 전부 거기서도 다 그게 먹혀들고 작용이 되고 활용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남음이 없다. 어디든지 다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교설 장엄인 이건 이제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뭐 남 뭐 끼어들 순간도 없이 지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말, 탁탁 정확하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장엄입니다. 교설 말 잘하는 장엄인이 수처수시하야 때를 따르고 처를 곳을 따르고 때를 따라서 그 근기를 따라서 따르며 근기를 따라서 이 설국고라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아 그 사람 아 또 오늘 만나서 막 정신 나가고 말이지. 나는 말 한 마디도 할 시간도 없고 지 혼자 다 떠들고 가버렸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적절하게 알맞게 탁탁 한 마디씩 던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탁탁 안타를 치면은 그게 수처 수시라. 장소를 따르고 때를 따라고 그 근기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따라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게 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또 듣기 싫어하는지 듣기 좋아하는지 그것도 자 살펴서 듣기 싫어하는 말이다 싶으면 딱 거둬들여 버리고 다른 말로 바꾼다든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설장음 2019년에 우리 모두 교설장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장음. 말 잘하는 장음이 뭐다? 처소, 장소. 이 말, 그 말을 할 장소도 아닌데 한다든지 그 말할 때도 아닌데 한다든지 그 말할 근기도 수준도 아니고 근기도 아닌데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는 말이죠. 수처, 수시, 수기, 근기 이 위 설법보다 거기에 따라서 위하여 법을 설하는 거다. 뭐 여기 저 그 자기 업이 허망하지 않고 모두가 장음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이 마지막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설장음. 열반지 장음, 정교장음 내가 아주 역설했죠. 중해장음, 광명장음, 심장음, 어장음, 신장음 다 중요한데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멋진 말입니다. 보살이 성취 여시 장엄하여 이와 같은 장엄을 보살이 성취해서 염념 가운데서 신어의업이 신구의업이라든지 신어의업이라든지 똑같은 뜻이죠. 그 삼업이 계무공과하여 다 헛되게 지나가는 것이 없어. 괜히 헛소리만 하고 헛시간만 보내고 그런 일이에요. 헛짓만 하고 그런 일이 없이 말이야. 시리 회양 일체의 지문이니라 모두 다 일체의 지혜의 문에 회양하는 것이니라. 참 아주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타불허망 그 앞에서는 자업 불허망 했는데 자기 업이 허망하지 않은 거 여기는 이타 남을 이롭게 하는 데 대해서 허망하지 아니한 내용 야교 중생이 견차 보살하면 만약에 어떤 중생이 이러한 보살을 칭견하게 되면은 마땅히 알아라 역부 무공과자니 또한 다시 헛되게 지나침이 없느니 뭔가 이익이 있다 말이요 이익도 큰 이익입니다. 이 필당성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고며 반드시 마땅히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 무상정각 가장 높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연구며 약 문명이어나 나홍스님 발음은 뭐라고
문화 명자 면삼도 견아 형자 득의탈 그랬죠. 저기는 견아였습니다. 보는 사람은 이 보살을 보는 사람은 했고 여기는 양문명 그러한 보살의 이름을 듣는 듣거나 또 야공양이어나 그에게 공양을 올렸거나 야동주어나 함께 살거나 야응념 그러한 보살을 마음속에 감동받아가지고 늘 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야수 출가 에이 나 모르겠다 이 길로 막 그런 보살 따라 나서서 출가해야지 하고 만약 따라서 출가하거나 뭐 이런 좋은 일은 뭐 머뭇거릴 필요 없고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무슨 뭐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 자식 없고 뭐 마누라 없고 명예 없고 뭐 직장 없어서 출가했나요? 그런 거 다 최고로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냥 마음 났을 때 바로 출가했잖아요. 약수 출가거나 양문설법이어나 만약에 설법하는 소리를 듣거나 약수 수희 성근이어나 그의 성근을 따라서 기뻐하거나 야요생 흥경 이것도 좋은 거예요. 만약에 환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멀리라도 공경흠 공경경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을 내거나 내지 칭양 찬탄 명잔된 나처럼 막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라도 그 보살의 명성을 갖다가 칭양 일컬어서 이야기하고 찬탄할진된 당덕 뭐한다?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니라 무상정각 가장 높은 큰 깨달음을 마땅히 얻게 된다 말이야. 우리가 일단은 그저 이렇게 흠모하고 공경하고 칭찬하고 한 말로라도 하고 그저 도반들끼리 모이면은 세상 이야기 할 게 아니고 불자들끼리 도반이 됐으면 이런 이야기 보살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경전 공부한 거 이야기하고 통도사 가니까 말이야 이번에 화엄살림의 특징은 뭐더라? 누가 아주 근사한 설법을 했는데 그 설법 하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봐라 하고 그런 것도 나누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명자를 칭양 찬탄해도 그렇게 이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는다. 불자야 비어 유약하니 불자야 비유하건대 약이 있어. 명이 선견이라. 좋을 선자 볼견자. 선견 착할 선자 볼견자라고 하는 약이 있어. 선견 약이라고 해서 중생견자가 중생이 그 약을 보기만 해도 중독이 실제 안달하야 모든 독이 다 없어져 버려. 감기면 감기도 사라져 버리고 그 약 봉지만 봐도 선견이라고 하는 약 봉지만 봐도 감기도 나아버리고 무슨 뭐 신경통도 나아버리고 뭐 관절염도 나아버리고 치통도 나아버리고 모든 게 두통도 나아버리고 보기만 해도 그렇게 중독이 실전달아야 약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푼 역사가 한 5천 년 가까이 될 텐데 그 아직도 그런 약은 못 만들었는가 봐. 화타라고 하는 그런 천하의 아주 명의도 그런 약은 없어. 그런 약은 못 만들었어.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성취 차법일세 이러한 법을 성취했을세 중생이 약견에 중생이 만약 보기만 해도 제 번뇌의 독이 모든 번뇌의 독이 개덕 재멸하고 다 재멸함을 얻고 선법이 증장하나니라. 그래서 기도처에 찾아가는 거예요. 법당에 가는 거예요. 관세보살 앞에 가서 뭘 조아리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중생이 약견에 이게 견이라는 게 뭡니까? 그 도량, 그 모습, 그 불상, 그 사찰, 성스러운 그런 벌써 가면은 그 도량의 분위기 때문에 기분이 다르잖아요. 영기도 되는 기분이 다른 거야. 공부하는 기분이 다른 거야. 여기는 막 공부한 그 열정으로 꽉 차 있으니까 저절로 공부돼. 뭐 자기 노력 한 3분의 1만 하고 나머지 뭐 3분의 1은 도반이 다 해줘. 도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제 번외독이
계실 재멸이라 모든 뭐 집안에 뭐 근심 걱정거리 뭐 다 사라져 버린 거야. 선법이 증량하는 거라 좋은 법이 증량한다. 참 정말 이러한 그 법문을 우리가 자꾸 듣고 의식 속에 심어주고 자꾸 물을 주고 물을 주고 콩나물 법문처럼 물을 계속 뿌리면 물은 다 사라져버려 계속 스며들어 어떻게 그래 빨리 스며드는지 붙자마자 저 밑에 쪼르르 소리가 나 그러면서 콩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콩은 그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눈을 비비고 살펴봐도 콩이 자라는 건 안 보여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 가운데서도 콩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며칠만 일주일만 되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잖아 선법이 증장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 이 우리 공부하는 거 그거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니는 뭐 맨날 뭐 돈 주고 가서 말이야 그 뭐 공부는 한다고 하는데 뭐 집에 오면 개차반이고 한 번도 제대로 실천도 안 하니 그게 뭐냐 하고 그러거든 그래. 니는 그럼 가서 공부라도 했냐 그래. 나는 공부하는 실체라도 한다. 공부하는 실체라도 한단 말이야.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실천하다 보면은 언젠가 뭐 공부할 때 안 할 때 관계없이 늘 보살행이 몸에 배게 되겠죠. 보살행의 인덕이라 씨앗의 덕이라.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주차 법 중에 이 법의 법 가운데 머물러서 주차 법 중하야 이 법 가운데 머물러서 근과 수습하야 부지런히 수습을 더해서 닦고 닦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이 지혜명으로 지혜의 밝음으로서 멸제에 취함하며 잘 들으십시오 지혜의 태양으로서 밝음으로서 모든 어둠을 다 소멸하며 그래 이제 자꾸 이런 것을 거울로 삼아서 화엄경 같은 이런 정법으로서 거울을 삼아가지고 내 자신을 정화해가고 내 인품을 향상시키고 또 그러한 사람이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있으면 마치 수청주와 같아서 수청주 물 수자 말을 청자 구슬주 수청주와 같아서 그 수청주와 같은 우리 불자님들이 화엄행자가 있는 가정에는 설사 그 물이 흐린 못이라 하더라도 그 수청주를 통해서 그 주변의 물이 자꾸 맑아지는 거야. 생각지도 않은데 그 구슬을 하나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냥 그 주변이 자꾸 맑아지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냥 며칠 안에 그냥 그 탁한 물이 깨끗하게 맑아져 버려. 그와 같이 우리가 화엄행자로서 이 화엄경 같은 이런 천하에 제일 가는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한 가정에 있으면은 그 가정 차츰차츰 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정화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가정도 정화된다 이 말이요. 멸제 취함이 그런 말입니다. 해서 이 자비력으로 자비의 힘으로서 최보 군마하며 마군하며 마군들을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을 마군이라 그래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전부 꺾어서 항복받으며 이 대지혜와 그 복덕력으로 큰 지혜와 복덕의 힘으로서 제재 외도하며 모든 외도들을 제압하며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양족존 그러죠. 두 가지가 만족한 분. 뭐가 만족하다? 지혜와 복덕. 지혜와 복덕 나왔네요 여기. 지혜와 복덕력으로. 제발 지혜 우리는 지혜 노력해야 됩니다. 복 중요해요. 복 중요하지만 복만 갖고 자꾸 그 따질 게 아니고 사실 뭐 새해 인사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지만 하도 못 살아온 세월이 길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복 많은 그 생명체가 제일 복 많은 생명체가 뭐예요? 예? 뭐? 아, 그 좋은 대답인데 내가 의도한 대답은 아니야. 애완견 맞죠?
애완견. 여행 갈 때 호텔에다 맡겨놓고 가지. 주인 어디 나갔다가 들어올 때 반겨만 주면은 막 밥 주고 옷 주고 어디 나올 때 보니까 안고 나와가지고 안고 나와가지고 뭐 혹시 추울까 싶어서 안고 나와가지고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자식이라든지 자기 남편이라든지 자기 아내라든지 무슨 자기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애완견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일 복이 많아요. 근데 그 복 많은 애완견 될래요? 여러분들 복 많이 자꾸 복 노래 해가지고 애완견 되려고? 아니잖아요. 애완견이 이 세상에서 제일 복 많습니다. 누구 반대할 의사 혹시 있어요? 아니야. 내가 몰라서 그래. 아니 그 입장에서는 안 복안 하죠. 그러니까 요는 좀 그래도 아무 짓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한 번씩 반겨만 주고 꼬리만 흔들어주고 그런데 의식주 다 해결되고 최고급으로 의식주 요즘 뭐 옛날에 같이 무슨 뭐 먹다 남은 거 주지도 않아요. 전부 새 음식 사다가 주고 그러지. 그렇게 복을 누리는데 그게 복만 노래하면은 그렇게 돼요. 우리는 설사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온갖 할 만치 노력 다 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또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아가는 어떤 그 길을 잘 이렇게 알고 또 지키고 노력하면서 사는 한마디로 지혜도 좀 갖춘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낫지. 좀 노력은 노력대로 하더라도 하루에 뭐 나가서 8시간, 10시간 노력하고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 안 하고 먹기만 하고 하는 애완견보다는 그렇게 노력하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그 사람이 훨씬 우리가 선호한 바잖아요. 애완견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애완견 될래 하면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런 경우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예로 제일 우리가 주변에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뭐 고생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말이요. 그런 걸 다 하면서 또 이제 그런 대로 생활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람직한 거지. 그 지혜와 복덕이 동시에 구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족 두 가지가 늘 이렇게 새의 두 날개와 같아가지고 평행을 이루면서 같이 나가야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 너무 우리 불자들이 워낙 이제 복 없이 살아가지고 이제 그런 점도 있지만은 그렇게 복만 그렇게 노래할 일이 아니에요. 그 복 그렇게 노래해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 애완견으로 태어날래 그래 그래 물어봐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혜를 이제 닦아야 돼요. 지혜를 닦아야. 지혜를 닦아서 인과의 이치를 알고 연계의 이치를 알아야 우리 주변에 형무소 간 사람이 없다니까. 주변에 사돈네 팔촌이라도 형무소 가 있으면 내가 걱정이 되잖아요. 뭐 즐거울 일이 있습니까? 세상이 편안해지려면은 그야말로 이고 등락, 고통을 떠나고 편안함을 얻으려면은 편안한 삶을 공이 누리려면 온 가족이 사돈의 팔촌까지 같이 편안한 삶을 살려면 그런 이치를 알아가지고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혜 때문에 그래. 지혜로서 가능한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그게 가능. 그래서 이게 뭡니까? 대지혜와 복덕의 힘으로서 모든 부정적인 요소, 모든 외도를 제압한다 하는 게 뭡니까? 뭐 외도가 뭐 칼이나 창을 들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금강경으로 멸제일체 심구번뇌하며 금강정 아주 다이아몬드와 같은 견고하고 빛나는 선정 아주 초롱초롱 껴있는 마음 그게 금강정입니다. 좋죠. 금강정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아주
맑게 깨어있는 그런 그 선정으로서 일체 심구 번뇌, 일체 마음의 때, 마음의 번뇌를 다 소멸해서 제거한다.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그런 선정은 뭡니까? 곧 그 지혜가 완성됐다는 뜻이죠. 또 정진력으로서 집재 성근하며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근을 모은다. 정진력으로, 정진의 힘으로서 모든 성근을 모으며. 그래야지 건강하고 뭐 크게 바쁜 일 없고 하면은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일단 공부를 많이 해서 봉사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돈으로서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으로서 하고 불법의 이치를 잘 자기의 어떤 그 깨달음이 있고 소신이 딱 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일러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종이 한 장에도 예를 들어서 그 참 우리 마음의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명함으로 만들어서 나눠준다든지 그 여기 내가 벚공양 하는 운동이 그런 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새해도 됐고 해서 108자재 5천부 찍어서 쌓아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부처입니다. 당신은 부처님 이번에 새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법공양 시대에 잔뜩 쌓아놨으니까 좀 가져가셔가지고 그 저기 친구들 만나고 뭐 이웃 만나고 할 때 저런 책 하나라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한 말 한마디 제목만 봐도 아니 내가 부처님이란 말인가? 당신은 부처님이야. 당신이 부처님이야. 거기에 대한 증거 서류를 여기 다 올려놨어. 그 얘기라. 얼마나 근사한 선물입니까 이게. 그게 마음에 얼마만치 개합이 될지 그거는 이제 각자 몫이야. 할 수 없어 그거는. 차돌 위에다 물을 아무리 붓고 아니 물 속에다 집어넣어서 천년만년 가도 차돌 속에 들어가지 않아 물이. 그래도 겉이라도 젖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인연때가 딱 맞으면 그 차돌이 흙돌이 돼버려. 물속에 그냥 푹 사라져버려. 물하고 동화가 돼버려. 그런 도리가 있어요. 그런 도리가. 그런 세월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인연때가 맞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빨리 교화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 몫이고 우리 불자들이 할 일은 이렇게 이제 법공양을 많이 이렇게 올려서 그 어떤 그 기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불토하는 불 불국토를 청량하여 하는 모든 성근의 힘으로 일체 재악, 재난, 모든 악도와 모든 어려운 것을 멀리 떠나버리며 무소창력으로 집착하는 바가 없는 힘으로서 정지경계하며 지혜의 경계를 청정하게 하며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지혜가 안 생긴다, 캄캄해진다, 그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뭐가 이렇게 생각이 맑게 또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은 집착 때문이라. 집착력이 없어야 돼. 집착하는 바의 힘이 없어야 지혜 경계가 청정해진다. 이무소착력. 그 다음에 이 방편지혜력으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서 일체 보살의 재지 모든 지위 52위 십신십주 십행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해서 52지위 그 다음에 재바라밀은 뭐가 있죠? 육바라밀 십바라밀 그 다음에 급재삼매 재삼매 삼매 할 때는 늘 재자가 들어가요. 물론 이제 교리적인 그 삼매도 종류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마다 모두가 삼매가 이루어져야 돼. 집중이 되어지고 몰입이 되어야 돼. 어디 걸어갈 때, 길을 갈 때, 그게, 헛생각,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발을 헛디딜 수가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스불에다 뭘 올려놓고 정신이 딴 데 갔으면 어떻게 된다? 빨래도 태우고 음식도 태우고 넘어가지고 그냥 막 심한 경우 불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두가 몰입되고 집중이 돼야 돼. 그래서 제3매라, 제3매. 예. 환경 공부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육통삼명, 여섯 가지 신통과 세 가지 밝음. 이거는 첫째 세 가지 밝음은 천안통, 그 다음에 숙명통, 누진통. 이것이 이제 삼명이야. 그 다음에 육통은 거기다가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그 육신통에서 세 가지를 더 중복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육통삼명과 사무소에 네 가지 두려울 바가 없는 거. 이런 것을 출생해서 신령 청정하며 다 하여금 청정케 하며 그렇습니다. 보살의 그런 그 수행법으로 해서 모두가 그런 것들을 갖춰야 할 거, 보살이 갖춰야 할 거, 부처님이 갖춰야 할 거, 이런 것들을 다 훌륭하게 다 갖추면 일체 선법력으로 선한 법의 힘으로서 일체 재불 정토와 그 다음에 무변 상호와 재불의 정토, 그 다음에 무변 상호, 32상과 80종호와, 그 다음에 신어급신, 신어의, 이런 뜻이죠. 몸과 말과 그리고 뜻, 생각을 성만해서 잘 갖춰서 구족히 장엄하며, 그 다음에 이지 자재 관찰력으로 지혜의 자재한 관찰의 힘으로서 지 일체 열의 일체 열의 역 열 가지 힘 십력 사 무소회 무소회 사 무소회 불공 불법 불 18 불공법입니다. 이런 그 숫자요. 요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에 다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냥 착 나옵니다.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 저거 나는 늘 그걸 옆에 놓고 이런 거 찾아요. 또 잊어버렸다 싶으면 또 아 역 심력이지 하고 심력 딱 찾아보면 그냥 가르쳐 줍니다. 저 뭐 도서관에 있는 수만 가지의 그런 그 경전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핸드폰이 다 가르쳐 줍니다. 다 떠 줍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몰라요. 이런 거 심력이라든지 사무소회와 18불공법 특별한 법 그러죠. 불공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갖는 특별한 법 18가지 18불공법 그래요. 그런 것들이 실계 평등하며 다 모두가 평등하게 되며 광대 지혜력으로 광대한 지혜의 힘으로서 요지 일체 지지의 경계하며 일체 지지의 경계를 요지하며 일체 지혜와 지혜 네 그렇죠. 평등한 지혜 차별한 지혜 우리 모두는 아주 누구나 대통령이나 무슨 뭐 부처님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평등한 입장이 있어. 그게 또 첫째 지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는 그 가운데 낱낱이 사람마다 차별한 경계가 있어. 그게 차별한 지혜. 그래서 일체 지지 붙어 다니죠. 늘 보면은 지혜지자를 두 번 쓰잖아요. 그래서 일체 지지의 경계를 요지 환하게 알며 이 왕석 서원역으로 옛날에 세운 서원의 힘으로 수소 응화하야 응랑이 교화할 바를 따라서 현 불국토하고 불국토를 나타내고 전 대법륜하야 큰 법의 바퀴를 굴려서 법의 바퀴를 굴려서 도탈 무량 무변 중생이니라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보살행의 과덕이라 그랬고 저는 인덕이라 그랬고 여기는 과덕이고 그러네요. 호지법장이라 법의 창고 호지법장 1차적으로 대장경 이러잖아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부 다 모셔져 있는 곳을 대장경 그 큰 창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법장이라고 하면 법의 창고 그 중에서 제일 가는 법의 창고는 뭐다? 화엄경이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근수 차법하면 부지런히 이 법을 닦을 것 같으면 차제로 모든 보살행을 성취하게 돼. 순서대로 보살행을 성취하게 되고
내지 덕여 재불 평등하여 모든 부처님으로 더불어 평등하게 돼. 부처님하고 평등하는 일도 그렇게 멀지만은 않다. 무변 세계 가운데 가 없는 세계 가운데 위 대법사야 대법사가 되어서 무수선에서만 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사 가서도 법사가 되고 법무사 가서도 법사가 되고 서울 가서도 법사가 되고 법사가 그래 내가 그 공부한 사람들에게 승속을 막론하고 바라는 바는 늘 그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저렇게 강원에서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또 대학교를 또 가는 거야. 승가대학도 가고 동국대학도 가고 그런데 대학교를 이제 졸업 못 해놓으니까 그게 늘 이제 마음에 걸려 있는 거라 숙제로. 근데 그거 가서 크게 배울 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전통 경학을 아주 열심히 파면 아, 저 사람 금강경 박사다. 저 사람 화엄경 박사다. 저 사람 법화경 박사다. 그거 하나 금방 소문 나거든요. 아니, 송곳을 주머니에 넣어놓으면은 저절로 끝이 뾰족하게 나오게 돼 있어. 송곳도 장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갖고 그거 되겠어요? 그게 인과를 모르는 거예요. 이치를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학인들에게 늘 그래. 이거 좀 전통 경학을 이제 겨우 입문했으니까 4년 동안 강원 생활이라는 게 겨우 입문이야 사실은. 입문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란 말이야.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정말 깊이 공부하면 정말로 강의할 때가 천지야. 곳곳에 불교 대학인데 사람 없어서 가르치지도 못하지. 예를 들어서 뭐 통사 같은데 그 한 달 동안 법사를 뭐 30명을 구하는데 사람 못 구해요. 그 제대로 마음에 맞는 그 법사를 어떤 법사는 또 나 좀 써달라고 저런 법사도 많다. 그런 법사일수록 올려놓으면 또 죽을 쓴다. 그러니까 학인들에게 내가 그런 상황을 잘 아니까 열심히 공부해란 말이야. 실력 있으면 어디든지 다 부르게 되고 금방 소문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라고 늘 이제 말하는데 뭐예요? 무변세계. 어느 한 지역, 어느 사찰에서만 무슨 교양대학 강사 노릇 할 일이 아니고 무변세계에 뭐 전 세계는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대법사가 되어서 호지 정법 보면 정법을 호지해야 돼, 보호해 가져야 돼. 바른 이치를 가르쳐야 돼요. 지가 그걸 못 지킨다고 양심상 말이야. 그거 내가 말할 수가 없어. 나는 못 지키는데 어떻게 말해? 그거 아니라고요. 못 지킬 때 못 지키는 거는 못 지키더라도 또 공부한 것을 설명은 해 줘야 돼. 나쁜 사람이 횃불을 들고 갈 수도 있거든. 불은 밝단 말이야.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불은. 그 들고 가는 사람은 설사, 동네에서 뭐,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뭐, 말 들을 거 없어. 저 사람 불빛 받을 거 없어. 그러면은 타객 낙참 거이라. 저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다친다. 상처받고 상처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초발신 자기문에 딱 그렇게 못 박아놨어 그런 말을.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느 한순간에 그 법문에서 경전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인격자가 되기를 바랄 필요는 없어. 그 못됐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기로 하면 그렇습니다. 법사가 되어서 호지 정법하며 정법을 호지하며 일체 재불지 소호령이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고 생각하는 바가 되면 수지 예, 광대법장하여 호회무회변하여 수호하고 수지 예, 뭘 한다? 광대법장 광대한 대자 들어가는 법장이 또 뭐 있죠? 대방광굴 화엄경 광대 광자도 있네요. 대방광굴 화엄경 같은 광대한 법장을 수호하고 수지해서 지켜서 보호하고 또 가지고 해서 해 무해변하며 걸림없는 변제를 얻으며 얻어서
심히 법문하며 깊이 법문에 들어가며 무변 세계 대중지 중에 가 없는 세계 대중 가운데서 수류부동하여 유를 따라대 같지는 아니해. 대중들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같이 하되 동고동락 같이 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또 금방 같아지느냐 하면 같아지려고 해도 같아지지도 않아. 부동이야. 자기가 부동한 점은 부동한 대로 다 있고 또 유를 따르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은 또 함께 따르는 거야. 무변세계 대중 가운데 수류부동해. 그 별을 쳐놓고 내가 거기다 줄을 꺼놨네요. 대중 지중에 수류부동하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보다 인격이 더 출중한 그런 그 사람들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못한 사람들하고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연말 연시 돼서 옛날 동창들하고 만나보면 야, 그 아주 속물로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인격으로 인격이 영 달라져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의 인품이 그 작년하고 다르더라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더 속물이 돼가지고 막 같이 더불어 있기가 구역질 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류부동해야 돼요. 수류부동하여 보현기신호되 널리 그 몸을 나타내되 색상구족하여 자기 모습 갖출 것은 다 갖춰야 돼. 색상구족해서 최승무비하며 무비가 나왔네. 가장 스승해서 비교할 바 없이 되며 이 무해변으로 걸림없는 변제로서 교설 심법하며 깊고 깊은 도리를 잘 익숙하게 교설이라고 한 것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설명하되 기음이 원만하여 그 소리도 좋고 나는 항상 불만이 그 음성이 별로 안 좋고 음성에 힘이 없어 첫째 힘이 없어 그런 게 조금 이제 불만인데 그것만 어떻게 뭐 좀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기음이 원만하여 교설 그 내가 어떤 그 도반 그 법문한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법문 소리가 듣기 힘들어가지고 못 참고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참지 못해서 그 참 중요해요.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그릇이 좋아야 거기에 담겨 있는 음식이 일단 호감이 가는 거예요. 눈이 가는 거라 그릇이 좋은데 담아놓으면 그래서 그릇을 그렇게 우리 주부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 음성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 설법의 내용은 그 음식이라면은 음성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기음이 원만 경전에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 소리가 좋아야 된다. 깊은 법을 잘 설명하는데 그 소리가 원만해서 그 참 법문은 좋고 내용도 좋고 부처님 법 그렇게 좋은 법을 설명하는데 그 소리가 막 깨지는 소리라든지 째지는 소리라든지 막 그냥 까까 하는 소리 그냥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가성을 쓰네. 가성 법문하는데 왜 가성을 써? 법문하는데 가성 쓰는 사람들이 많아. 아, 참, 내가 그거 듣기 거북해. 그냥 자기 소리 그대로 좋든 안 좋든 간에 자기 소리 쓰지. 왜 가성을 써? 그건 성악가들이나 가성 쓰고 하는 거지.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그 본심으로 대화할 때처럼 그런 말, 그런 음성, 그거면 그게 제일 설득력 있는 거죠. 선교 분포하여 익숙하고 잘 분포 나누는 까닭으로 능력 문자로 능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버 무진 지혜 지문이라 무진 다함이 없는 지혜의 문에 들어가게 할지니라 이렇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책 가져가서 새해 선물 꼭 챙겨 다니세요. 핸드백에 넣어 다니다가 줄만 한 사람 옳다. 이 택시 운전수는 이 책이 해당되겠다 하면 택시 운전사에게 딱 하나 주는 거야.
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